양시장이 조금씩 더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수급 주체가 지수를 누르는 가운데 유독 아시아 증시에서도 특히나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도 상당히 확대되는 구간 속에서 5.1%대 나란히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보시면 1%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1.3% 빠집니다. 26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출발은 2660선 정도였는데 그대로 내려옵니다. 1%대 낙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쉽사리 회복세가 관측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림세의 길을 걸으며 2630선을 지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약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5,354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점차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1,80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 개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매수하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고 6,857억 원 사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가 많이 어둡다 보니까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월등히 많고요. 그 가운데서는 의료정밀 섹터가 4%대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SD바이오센서가 5% 정도의 급락이 나오면서 의료정밀 섹터를 끌어내리는 모습이고요. 네, 중국이 점차 상하이 쪽에서 봉쇄의 강도를 완화한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섬유 의복 섹터에서 FNF가 하락합니다. 3%대 하락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의약품 섹터,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섹터 전반적으로 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서비스업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플랫폼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와 오늘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그래도 분위기가 살아있는 쪽은 바로 은행 업종이고요. 0.9% 오름세를 가져갑니다. 카카오뱅크가 일단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돼서 전기가 수업 섹터에서 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수업 섹터도 강보합권, 운송 장비까지도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로 시장 대비 부진한 분위기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현재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둡다 보니까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그룹주들 위주로 오늘 하락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삼성그룹주들의 시총이 5개월간 무려 88조 원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 가운데 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1.6% 하락하면서 현재는 6만 6천 원 선에 대한 이탈도 빠르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6만 5,700 원 정도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당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도 주가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 5거래일 만에 하락 쪽으로 이 매도 쪽으로 외국인이 돌아서면서 현재는 1에서 2% 정도의 낙폭을 기록 중이고요. 10만 5천 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되고 오늘 삼성 SDI가 또 5%가량 좀 급락이 나옵니다. 53만 8천 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삼성의 투자 계획에서 배터리 쪽이 많이 소외가 됐다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티그룹 쪽에서도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서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오늘 선방하는 시세를 기록하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43만 6천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목들도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좀 하락세가 깊게 나타나는 가운데 네이버는 3%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4%까지 밀립니다. 현재는 82,100원 선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시장 분위기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1% 정도 밀리고요. 기아는 0.4% 하락한 83,1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잠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0.5%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1.8% 밀리며 15만 8,500원 구간입니다. LMC와 SC의 가치를 입증했다 긍정적인 보고서들도 나오는 가운데 일단은 오늘은 주가 분위기 하락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의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퍼스텍이 11% 급등하며 5,300원 구간이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방산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UAM 관련 종목으로 한때 묶이기도 했습니다. 로봇 쪽까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 항공우주를 보시면 9% 오르며 5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산 쪽의 성격과 더해서 일단 기체 부품 쪽도 회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폴란드에서 2조 원 규모의 수출 기대감이 강하게 실리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장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한일단조나 스페코, LIG 넥스원 역시나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정유나 석유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유가입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장중에 WTI가 12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도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고 이 상하이 봉쇄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 정유나 석유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SOIL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4% 오른 23만 5천원 구간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쪽이 정유 쪽이 되겠고 그 외에 밑창석유나 한국석유 역시나 상승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 역시나 1% 넘는 낙폭 1.6%까지 하락하고요. 876포인트 지나갑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코스피와 차트 모습이 비슷한데요. 거의 하락 쪽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오후장에서 1저점 구간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일단 먼저 880선 이탈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870선 중반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입니다. 네, 수급에서도 양 매도세가 나타나는데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155억 원, 외국인도 매도 규모 비슷하게 1220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437억 원 사자세로 집계됩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따라서 밀려 내려가는 2차전지 섹터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 LNF는 3.9% 하락세입니다. 천보까지 2.7% 밀리며 25만 7,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낙폭을 어느 정도는 선방합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작 출시 이슈에 오늘장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는데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부분 시세를 좀 체크해보시면 1% 안쪽으로 그나마 좀 선방하는 시세를 가져간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HLB 보시면 5%가량 급락 나오면서 4950원 부근인데요. 네, 일단은 6개월 이내 선형 낭성암이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을 투여했는데 80% 이상의 환자에게서 암의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단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실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요.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체크해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2%대 내림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리스트 내려가 보실까요? 네, 오늘 알테오젠이 5%가량 밀리며 53,900원 구간입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 3거래일째 하락세가 깊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반도체 쪽에서도 리노공업 4%가량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미디어나 콘텐츠 종목들도 오늘은 시장 분위기 따라서 그대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폭등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좀 선별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8% 급등이 나오면서 6,020원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바로 신고가까지 돌진하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윌링스가 10%대 강세 흐름, 신성 ENG는 3%, SY도 4% 오르면서 3,555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